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보이 줄럿입니다. 네, 오늘은 젊음의 냄새가 가득 찬 홍대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매번 방송국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야외 방송 홍대에 나오니까 어때요? 좋으시죠? 네! 그런데 제가 왜 홍대로 찾아왔냐? 바로 이것입니다! 매장 안에 위치한 다이나믹 부스에서 쇼다운 리미티드 프레임으로 쇼다운에 나오는 브레이킹 댄서들의 빙의돼 영상과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러한 장소에 저 질럿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비글 스테리입니다.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브레이킹 크루 브레이크 앰비션에 소속되어 있는 비걸 스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비걸 스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테리에게 에어트랙을 전수했습니다. 지금은 완성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한 바퀴는 그냥 기본으로 이제 그냥 에어트랙을 칠 줄 아는 비걸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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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왔는데 공간이 뭔가 살짝 협소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또 프로 비보이들은 이 정도 공간이면은 에어트랙도 가능하죠. 음악도 미리 들어볼 수 있어. 아, 이거다. 아, 좋아요. 네. 포토드링크에서 촬영을 마치고 카페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네. 네,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자주 오세요. 네. 현재 JTBC 홈페이지에서 쇼다운 MVP를 계속 매일매일 뽑고 있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 자정까지 하루에 한 번 총 5명에게 투표가 가능합니다. 추첨을 해서 선물까지 드린다고 하는데 아시죠? 여기 JTBC예요. 그래서 저희도 소소하게 질럿과 스테리가 뽑아보는 MVP 월드컵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저는 맨 밑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 펴. 크미 대 매듬은 크미. 하나 둘 셋 매듬은 크미가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았어. 크미야 미안해. 크미야 미안해. 제가 살짝 확인했는데 이분은 웬만하면 지기 힘들어요. 이분도 지기 힘드신 분이에요. 네. 레온. 뭐야? 왜 이 둘이 만났어? 결승전 아니에요 거의? 최근에 브레이킹 K에서도 박빙의 배틀을 펼치다가 그때는 레온이 이겼죠? 근데 요즘에 러시가 너무 무르익었어. 그럼 누가 이길지. 와. 하나 둘 셋! 러시! 오! 오! 너무 열심히 해요. 진짜로 쇼다운에 참여한 비보이 중에서 연습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아, 홍텐이라 거의 박빙이야. 오! 오! FE, K사 한번 바로 가죠. FE! 아, K사 잘해요. K사 엄청 잘하는 친구인데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요즘 비보이분들 나한테 기분 나빠하죠. 이미지 게임이야, 이미지 게임 그냥. 하나 둘 셋! 짠! 와, 이건 좀 생각해볼 만한데? 둘이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럴게요. 하나 둘 셋! 네, 난 재즈 배우인데? 개인적으로 페이머스님의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페이머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쇼다운에서 참여할 때 플레이어가 아니라 거의 MC를 노리고 있어요. 재즈 배우가 이기지 않을까. 아, 근데 뭐 성향이 그렇다고 하면 뭐 재즈 배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내가 웬만하면 안 떨어뜨릴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짠! 카지노 고블린. 오, 센데? 진짜 리얼 비보예요. 이 친구
최고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거블린, 와! 비보이들의 비보이잖아. 네, 아이돌. 네, 아이돌이죠, 맞아. 던져! 네, 던져! 루키. 네, 킬! 약간 지금 퓨전 MC가... 아니, 잠깐만! 아, 이거! 퓨전 MC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살아남을 팀이에요. 하나, 둘, 셋! 플렉스! 오! 둘 중에! 오, 둘 다 퓨전 MC야! 한 분은 올라가네! 와! 둘 다! 와! 퓨전 MC! 아, 사랑해요! 아, 퓨전 MC! 퓨전 MC 저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신경 쓰고 있어요! 와, 근데... 와... 쇼다운 무대 기준으로요? 네, 쇼다운 무대 기준으로요. 하나, 둘, 셋! 루나티! 아, 너 플렉스! 한 방이! 클 것 같아서요. 플렉시블 무브하는 네. 분들은 아직 방송에 노출이 안 됐습니다. 아. 자신의 무브를 완벽하게 보여준다면은 설득 당했습니다. 예, 설득력이 있었죠. 예, 플렉스. 지금 잠깐만요.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왜 저 시키고 왜? 객관적으로 보시니까 질러주지. 아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요. 예. 하나, 둘, 셋. 같은 팀이잖아. 프레시벨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붙어봤잖아요. 네, 너무 네. 잘해요.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네.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프레시벨! 저는 루! 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가 만약에 꽂혔을 때는 아, 프레시벨라 뿐만이 아니라 릴루가 와도 못 막아요. 일단 프레시벨라의 그 각이나 이런 약간 멋있음이 요새 좀 더 점점 이렇게 기대가 더 많이 되는 비걸이고 약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네. 비거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 아 그래요? 네, 네. 비거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 떨어져야지. 아, 프레시벨라. 그러면은 죄송한데 진짜 사심이에요. 사심. 아우 핫하죠. 스타버. 오 포켓. 포켓. 이거 진짜 어렵다. 왜네 둘이 너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아 뭐 뭐해. 그냥 끝판왕. 근데 스토버니 최근에 이겼어.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어. 우리가 쇼다운이라는 무대를 그려봐봐. 거기에서 스토버니랑 포켓이랑 만났어. 포켓이 옷을 벗었네? 그러면은 아 포켓 아 쇼리가 올라가잖아. 괜찮아 아유 오 짠 홍텐데 니피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쇼다운에서 프리스타일로 춤추는 애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는 프리스타일이 가능해. 하지만 아무리 프리스타일 잘해도 이분은 못 이겨. 예, 이분은 세계 누가 와도 못 이겨. 예, 홍텐 아 이분은 이 카페까지 오셨어요. 이분으로 통해서 이 카페가 네. 월드클래스 카페로 소문나 있어요. 월클들만 올 수 있는 이게 월클존이에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시노비 피직스? 요즘엔 나도 이쪽 부분한테 좀 흔들리긴 해. 이분을 아, 만약에 여기서 떨어뜨리잖아요? 백테러 맞아요. 질러 나가라. 그래서 저는 이분을 절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피직스. 저도 피직스 분을 보고 춤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노비 미안해. 사랑해. 너무 아쉽다. 하나, 둘, 셋. 네스코. 과거로 따지면은 당연히 옥토겠지만은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하나, 둘, 셋. 죄송해요. 네. 너무 물 올리셨어요. 네.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스코한테 방송에서 한번 물어봐요. 스승님이 누구냐고. 이분의 이름이 왜 아직도 안 보였잖아 이 생각에서. 미스터 사클. 정말 푸더크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베이직에서 훌륭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들형님은 테크닉의 끝판왕. 네. 이분은 그냥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캐릭터가 웬만한, 네. 와, 너무 세셔요 진짜. 네. 네, 마지막은 누들형님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은 부전승으로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안 뽑힌 한 분. 자기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기에 자기 이름 안 나오기를 네. 바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짠. 아! 미스 쇼리퍼스. 아, 이거 다 컷. 아, 근데 둘이 너무 박빙이야. 쇼리퍼스. 아! 아, 항상 퓨전 입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러쉬. 아, 피직스. 근데 러쉬가 요즘에 상당히 물 올라가지고 근데 피직스 형 자연스러움과 지금 최고의 폼을 보여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둘이 붙었다고 했을 때 피직스 아 이미지가 너무 세. 네, 너무 세요. 먼저 누들. 오.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 저는 결정했어요. 저도요. 하나, 둘, 셋. 오. 저를 한번 납득시켜보세요. 일단 캐릭터가 너무 확실하세요. 아저씨의 원빈이 그냥 브레이킹을 너무 잘하는 사람? 그러면은 대중... 대중성으로 가자! 대중성. 네 그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뭐야! 진짜 곤조 옆에서 봤어요? 큰일 나요. 진짜 잘 쳐줍니다. 춤도 너무 잘 쳐요. 네 곤조 킬 미러스 킬 와. 여담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킬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 할머니도 킬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여기 월클존에 와서 사진 아직 안 찍었어요. 미라수는 찍고 갔답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하나, 둘, 셋! 예, 예, 사랑해. 포켓! 야. 몰드. 네, 몰드. 그래. 레드문. 오. 100퍼 이분 앉아. 하나, 둘, 셋. 윙. 오! 오! 아! 아, 여기! 잠깐만! 여러분들, 절대 짱이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모든 여기 참여한 팀 중에서 이 두 분이랑 가장 안 친해. 이분이랑 안 친해. 얄짤이 없어. 그래서 난 여기서 근데 되게 냉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현재 배틀을 한다고 생각했을 아, 그럼요. 때 기준이잖아요. 과거는 필요 없죠. 하나, 둘, 셋. 봉텐. 야,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어. 아, 우리가 내가 지금 이거 월클들을 어떻게 판단해? 하지만 저는 그냥 리뷰가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어제 한 명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 여기서. 아, 이 형 아깝다. 아, 이 형 9전승 할 수 있어. F. 아, 형. 아, 너무 아깝다. 아, 형 미안해요. 예, 아, 네, 아, 형 미안해요. 아, 마지막 9전승에. 아, 너리원. 아, 너리원이랑 F는 또 재밌었을 텐데. 진짜. 지금 방금 떨어지신 분들 중에 가장 아쉬운 분 한 명씩 초이스를 해서 한 명을 더 올려보내자고요. 어떤 분이 가장 아쉬웠나요? 저는 정했습니다. 나이스! 그럼 저는 윙! 아, 윙! 아! 아! 잠깐만요! 윙과 플래스! 저는 이제 피즈레치를 두 번 죽일 수는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무릎 한쪽 꼬드겠습니다. 이게 플래스가 이 친구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일단 세계 랭킹 3위 안에 손꼽히는 분이시고요. 흐름이 장난 아니에요. 미쳤어요.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 인정해요. 하지만 어깨 부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부상이 하나도 없어. 깨끗해. 제발 그냥 제발. 그러면 앞으로의 남은 배틀을 위해 신체 건강하신 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강부터 와 12강 예 네. 12분 와 아 플래스 매드먼 플래스가 진짜 잘해요. 네, 잘하세요. 네. 근데 요즘에 단장님으로 활동하시느라 요즘에 배틀 활동이 없었던 것 뿐인지 명실상부 과거에 퓨전 MC 에이스였습니다. 요즘엔 레온이지, 솔직히. 하나, 둘, 셋! 플래스. 플래스. 아. 레전드. 오. 레전드. 이분도 레전드. 피직스 FE. 하나, 둘, 셋! 네. 킬! 홍세! 와! 보셨죠, 이번에? 그 배틀에서 오 두 번 보셨을 때. 그 배틀의 이미지만 그래도 지금 홍텐? 하나, 둘, 셋! 예, 아무튼 못 막을 것 같아요. 진짜. 볼 때마다 새로 오셔가지고. 어, 예. 저분은 20년 동안 전성기야. 쇼리퍼스, 몰드. 쇼리퍼스가 이미 두 번의 배틀에서 세트를 쓰고 올라왔어요. 근데 몰드 이 친구의 장점이 무엇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지는 거죠. 어? 칭찬하면서 까는 게 제 특기거든요. 안 보여준 게 좀 더 남아있을 것이다. 특히 연륜 같은 부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가부자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되게 독특한 무브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아. 그 쇼리포스 분은 진짜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댄싱도 너무 좋으시고 쇼다운에서 쇼리포스 이분 맞기 힘들어요. 네. 네. 쇼리포스 루키 포켓. 포켓 10년은 더 젊어요. 체력이 남아있어요. 네, 저분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에어트랩 치는 분이시기 네. 때문에. 어, 동갑이잖아요, 코키즈랑. 네. 네. 자다 일어나서 에어트랩 가능해요? 아. 네,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 마지막. 둘, 셋. 와. 곤조 너리원. 집안싸움이에요. 네, 집안싸움이에요. 너리원. 네, 너리원. 불 태워버려, everybody get smoked. 하나, 둘, 셋. 쇼리포스. 너리원. 너리원. 결승 전 4강전 배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 뭐가 남아있죠? 4강전이에요, 이제. 이미 이건 썼어. 아니, 저 이거 썼어. 이미 쓰고 올라왔어요. 전주 그랑프리 때처럼 에어트랙을 계속 하신다면은. 에어트랙으로만 봤을 때, 여기 파워무브 토마스까지 있습니다. 헤드스핀 꽂았어요. 네, 쇼리버스. 노리야, 사랑해요. 너무 멋있어요. 뭐야! 홍태 형! 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어, 야, 미안해.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 홍태 형인데? 네, 저는 아~ 삐직스. 포켓. 포켓.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삐직스, 아~ 예. 불 태워버려, everybody get smoked. 아, 벌써 너무 어려워. 여기는 이제 3등자리. 제가 감히 이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죠. 짜란. 쇼리포스 3등. 이제 이 두 분 중에서 네. 골라야 되는데 제가 진짜 처음 춤 시작했을 때 피직스님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춤 스타일이라든지 그 테크닉들. 그렇지만 1등은 홍텐 분이십니다. 아, 비보이 홍텐. 그러면 제가 뽑은 일단 먼저 3등은 피직스.
많이 지쳤어요 이제. 홍텐 쇼리퍼스, 홍텐 쇼리퍼스 결승전이잖아요. 네. 이건 못 이겨. 네. 진짜 홍텐. 어우, 우리 둘이 뽑은 MVP는 비보이 홍텐이 차지했습니다. 와. 어차피 이미지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쇼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희 브레이킹을 또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많이 뻗어나갔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스텔이 네. 요즘에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 쇼다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매주 수요일 업로드되는 질럿의 코멘터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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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다운!